그래서 제임스 웹의 앞으로 펼쳐질 우주 탐험 기대해 보고요. 네. 두 번째 실검 빨리 가겠습니다. 아. 코로나 4만 명?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죽을 만하면 다시 살아나는 아, 코로나의 망령. 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또 늘고 있죠? 가파르게 늘고 있지 맞습니다. 어제 않습니까? 3만 7천 명이었고, 네. 이게 일주일 만에 두 배, 2주 만에 네 배로 급증한 수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지금 8월에 20만 명 얘기가 아니, 왜 나와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거?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이거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첫째는 코로나 안 걸리셨죠? 한 번도. 저는 사실 확진 안 받았어요. 저는 4월 5일에 격리 해제가 됐어요. 한번 걸리고. 네. 그럼 지금 석 달이 넘었어. 근데 석달 넘으면 슬슬 면역이 빠진대요. 항체가 이제 좀 빠지는 슬슬 거야? 빠져. 저도 이제 좀 슬슬 빠질 시기야,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네,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슬슬 빠진대.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야. 많이 걸렸던 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는 애 자체가 얘가 BA5라고 하거든요. BA5. 기사 보면은 지금 오늘 나오는 건 BA5인데 얘가 기존의 항체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센 놈이네. 있는 것도 빠지는 판국에 그나마도 뚫어. 그러니까 사실 위험한 거고. 아니, 그러면은 백신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밤사이 미국에서는 지금 BA5가 미국은 이미 우세종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4차 접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4차 미국은 접종 해당.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거죠? 의무화는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층만 4차 접종하는 걸로. 아직 우리는 네번 맞지는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아직은 우리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SD님께서 그냥 걸려도 안 죽음 이러셨는데, 네. 이렇게만 보기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후유증이 완벽하게 규명은 안 됐어야지. 그런데다가, 여전히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독감만으로도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독감보다 위험한데 이거를 그냥, 그래, 뭐 나는 괜찮으니까. 이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에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마스크는 계속해서 지금 뭐 실내에서는 쓰고 있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문제예요. 이거를 그렇죠.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부활시킨다고 하면 또 굉장히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또꽤 충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이제 얘기할 건데, 네. 금리도 오르고 이러면 사실은 점점 이자 부담 커지고 장사 가뜩이나 힘들어지고 지금 네. 경기 안 좋다는데 여기서 거리두기 다시 해라. 이거 사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코로나 대책 발표가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를 할 텐데 거리두기는 그래서 빠질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님이 양총장이 환갑까지 코로나 뉴스를 할것 같다. 이런 사태가 오면 안 되겠죠. 근데 자, 2046년 그렇죠. 딩딩대야 용교시 라이브. 오늘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죠?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ZZA283 변이가 네. 우세종이 이러면 사실 안 돼. 아니, 아까 잠깐 이제 그 변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BA5, 이게 뭐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처음에는 변이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가 추정이 되는 바이러스가 이제 네. 코로나19라고 불렀잖아요. 얘가 변이를 해. 아, 그래? 변이를 또 해. 그러니까 그래.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로 하자. 그래서 그냥 간 거야. 알파, 베타로. 근데 다 썼어. 다 썼어? 뭐, 이름 어떻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다시 돌아. 그럼 뭐 알파1, 알파2 할 수가 없잖아. 너무 그치. 복잡하잖아.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공장 물건 찍어내듯이 고유 일련번호로 가자. 그래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처럼 ABCD 쭉 가고, ABCD 다 쓰면 AA, AB, AC 한 자리 더 붙이고, 아, 이거 그거 다 쓰면, 그만 좀 쓰면 좋겠는데. 그걸 뭐로 가야 되겠어? A 다 쓰면. B로 가야죠. B로 간 거야. 그래서 B, B만으로 아니라 BA가 나온 거야. 근데 이 BA가 오미크론입니다. BA가 우리가 아는 오미크론이 BA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또 다섯 번 변이가 된 거예요? 그치, BA인데, 그게 또 변이도,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변이가 있는 반면에 A가 낳은 자손 변이도 있는 거야. 저도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그 차이를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유사성 기준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BA 계열 중에 변이를 BA1, BA2, BA3 이렇게 가다가 이게 지금 BA5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행정안전부에서 안내 문자가 왔죠. 뭐라고 왔습니까? 아침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등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비가 많이 올 모양이에요. 비바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BA5까지 온 거고요. 네. 지금 BA5,
2.75도 나왔어. BA 2.75? B 아니 B 2.75. B 2.75? 이건 뭐냐면 B 중에 B.2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손자야, 손자. 아. 이 B.2에 또 1번, 2번에서 75까지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변이 계통이 너무 네. 복잡하다. 그래서 땅콩샌드님이 뒤에 숫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질문 주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겠죠. 자손을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많아졌구나. 변이가. 일단 그 감을 잡으신 다음에 지금은 BA5가 유행하는구나. 네. 근데 얘가 하필 독하다. 네. 빨리 퍼지고 백신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박수비 것 같아요. 박수빈 님이 이번 이름은 행성 이름 같았어요. 말씀하셨는데 진짜 1년 번호를 매기니까 비슷하긴 하네요. 이게 그렇죠? 어린 왕자의 그 소행성 이름이랑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 지금 계속 오늘 그래서 오늘 대책 뭐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올해 상황이에요. 올해 1월부터 쭉 네. 제가 이제 그 오미크론에 걸렸다 4월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4월이 여기 에이프릴 4월이죠. 네. BA1이 우세종이었다가 요 끝물에 제가 요쯤 걸린 거죠, 지금. 아. BA5는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없었는데 변이가 생기면서 점점 지금 늘려 나가고 있네요. 노란색이 확 늘어나고 있죠, 지금. 좀 네. 확대해서 보여 주시면은 예, 노란색이 지금 늘고 미국은 이 노란색이 이미 우세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야 이거 안 되겠다. 백신 놓자. 이렇게 된 거고 국내는 아직은 한 30%대. 아직은 초기다. 근데 우리도 곧 우세종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저희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바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데 바로 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살펴볼 어떻게 보면 실검. 그렇습니다. 예,